우리 가족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이런 진취적인 여자의 모습. 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 여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뭐가 여성의 한계니? 그렇지. 남장을 하고 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후기의 어떤 여성들의 신분상의 한계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또이 춘풍이 처의 문제는 뭐냐면은 돈을 다 찾아가지고 춘풍이를 준단 말이야. 물론 춘풍이는 자기 와이프인지 모르지. 그냥 비장으로 바꿨으니까. 나중에 춘풍이가 집에 돌아와서 큰소리 빵빵 칠때이 비장이 아내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밥도 다 차려주고 술상도 다 차려주고 이래요. 너 같으면 남편이 그러고 온걸다 알아. 그러면 밥 차려주겠냐? 밥그릇을 얼굴에다가 찍어버리겠지? 근데 밥다 차려주고 안주까지 다 술상까지 봐주고 이래. 근데 춘풍이가 그 술상 보고 뭐라고 그래? 왜 이렇게 허접해? 나 추월이한테 도로 갈래. 이른단 말이야. 그때서야 이제 다시 그것도 뭐이 쌍놈의 새끼들 막 이렇게 핥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비장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깨우친단 말이야. 그 당시 여성의 한계. 알겠죠? 여자의 모습으로는 남편한테 막 삿대질하거나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야. 칠거지약이 뭔줄 알아? 뭐야, 칠거지약이? 조선시대 칠거지약이 뭐예요? 여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곱 가지의 행동.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질투하면 안 된다가 있어.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남편이 바람피거나 뭐하거나 하여튼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남편을 잘 받들어야지 남편의 말에 대들면 안 된다. 또막 이런 게 있어요. 조선시대 여성들의 한계입니다. 요즘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더잘 나가요. 왜 그럴까요? 뭘왜 그래? 여자애들이 더 노력하니까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시험만 봐. 공무원 시험만 봐도 요즘에는 남자 합격자보다 여자 합격자가 더 많아요. 똑같은 시험을, 아니 수능만 봐도 수능시험 평균이 남학생 평균, 여학생 평균 있으면 누가 높게? 여학생의 평균이 높아요. 점점 남자들이 털리고 있는 사회로 간다고. 거기다가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성비 불균형에 의해서 여자가 더 적어, 남자보다. 특히 니네 나이 때는 성비가 108, 막110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남자, 여자 100명당 남자가 110명이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100명, 100명이면 나머지 10명 남으면 그 10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독거노인이라니. 이제 뭐 베트남으로 가든지 우즈벡을 가든지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여성들의 가치도 높고 이렇게 사회가 돼버렸지. 옛날에는 안 그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춘풍전까지 봤습니다.